이제 여섯 발을 더 실어 놓으니까 묵직이고 합니다. 이 또 지게장 기사가 또 겁을 빡 주네요. 이거 잘못 나가면 막 차 못 나가고 굴 때린다면서 그러네요. 안녕하세요. 길맨입니다. 자, 행성 분내문에서 1차 작업하고 2차 작업 지금 안동 왔는데요. 이 지금 도크 보이시죠? 저기 후진으로 되면 됩니다. 여기가 2차선 국도인데요. 길이 좀 좁더라고요. 아, 오는데 촬영을 했어야 되는데 촬영을 못 했는데 아, 길이 좁아가지고 가로수가 쭉 쳐져가지고 복덩이 위에 천장도 약간 긁힌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 어떻게 왔습니다. 덮고 돼가지고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덮고에 차 됐습니다. 덮고가 이렇습니다. 장착하고 6개만 실으면 되니까요. 장착하고 가겠습니다. 작업하고 있습니다. 자, 작업하고 컨테이너 문 닫고 출발합니다. 여기서 좌회전 해놨네요. 올 때는 이쪽에서 우측에서 왔는데 갈 때는 좌회전 해납니다. 이쪽으로 어승 톨게이트로 나간다네요. 가보자. 수고하십시오. 마이스 준비를 완전히 해 갑시다. 자, 안전벨트도 매고 준비를 완전히 해 가지고 차 안 오죠. 차 교통량은 별로 없습니다. 이 도쿠가 한번 후진을 해야 되나? 저 우측이 아, 안 걸리네. 문어만 앞다리 빠졌네. 오케이. 어이구, 이제 여섯 발을 더 실어 놓으니까. 묵직이고 합니다. 또 지게차 기사가 또 겁을 빡 주네. 이거 잘못 나가면 막 차 못 나가고 굴 때린다면서 그러네요. 아이 참. 일단 내비대로 가야 되겠죠. 3.6km 4,300거리까지 직진입니다. 일단은 우승 고속도로 톨게이트까지 가겠습니다. 촬영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뭐 두 분 다시 올지 또 올지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안동군 이게 지역이 의성군인가 안동군인가 내비 지역이 의성군이네요. 의성군 정곡면이네요. 의성군 정곡면 어치선 부두까지 210km 2시간 35분 써야 된다구나. 어성군 점곡면입니다. 어성군 점곡면 천천히 조심히 나갑시다. 길이 옛날 2차선 국도라 지방도로라 그 대행차 두 대가 지나가기가 힘들어요. 조심해서 가야 돼요.
이는 가로수는 그래도 좀 없어가지고 좀 많네요. 아, 아까 오는데 막 가로수가 쭉 쳐져가지고 승용차하고 스티커야 하는데도 차를 세웠어요. 가로수 때문에. 어이, 사과나무 같은데. 사과밭 같은데. 아, 사과 주릉주릉 달렸네. 사과가 주릉주릉 열렸네요. 여기 완동 성형주 사과 유명하죠. 전부 농장이네, 이쪽 보니까. 주위로 전부 농장이에요. 농장 사업하는 데인가 봐요. 이거는 뭐, 나무에, 무성한 나무에요. 배나무에요. 배나무 같은데. 저 사과 주릉주릉 있네. 아, 빨갛게. 탐스럽네. 탐스러워요. 이쪽은 배나무 같은데. 어, 이 정도 길은 양호한데. 이 정도 길은 양호한데. 가만있어. 내비가 어느 IC로 가르치는 거야. 보자. 보성 IC로 가르키는 것 같네. 보성 IC로 가르키는 것 같네. 이런 초행길은, 시골 초행길은 잘 보고 가야 됩니다. 잘못 들어가면 이거 뭐, 꿀 때립니다. 아, 따, 사과나무, 막, 푸지기 보네. 사과 주릉주릉주릉주릉 열렸죠? 사과 주릉주릉주릉주릉 열리네. 사과나무 오랜만에 가까이서 보네. 이쪽에도. 야, 이 전부 농장이네. 쭉 농장입니다, 농장. 얘는 이제 심은 지 얼마 안 된 나무들 같고요. 사과나무. 여기도 사과나무 주릉주릉주릉주릉 열렸네. 지금 가을인데 아직 안 따는 지금 수확기가 됐을 건데 빨갛게 잘 익었는데. 와, 뱀이 아스팔트로 지나가네. 와, 시골은 시골이네. 와, 뱀이 아스팔트로 슬슬 지나가네. 와, 내 진짜 다이아에 치진 안 했습니다. 내가 약간 피했습니다. 시골은 아스팔트에 뱀이 지나가고. 아스팔트에 뱀 지나가는 거 진짜 얼마 만에 본 건 모르겠네요. 와. 아스팔트에 뱀이 지나가고 급대가리 없이 여놈이 대낮부터 차에 깔릴라고. 아따, 사과나무 푸지기 보네요. 여기 오니까. 어성 사슴 농장도 있고. 이리 봐봐, 어성 사슴 농장. 여기가 안동군이 아니고 어성군이네요, 어성군. 아까 들어오면서 영상을 담았어야 되는데, 들어오면서 왜 안 담았나, 뭐. 1차로 저 촬영한 거 유튜브 편집해갖고 유튜브 올리고 있는 중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유튜브 올라가는데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니까 촬영을 해버리면은 올리다가 중간에 끊길까봐 일부러 내가 카메라를 안 틀었어요. 지금쯤 유튜브 1차 찍은 거 올라갔을 건데. 800m 전방에서 우회전.
안동 어성 이쪽으로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 극이 많아가지고 학자들이 많아가지고 저기 서당에 시속 3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500m 앞 사촌 삼거리에서 청송. 좌파를 벗을 겁니다. 네. 그다음 고속도로까지 나갈 때까지는 잘 난다고. 여기가 무슨 초등학교가 있는 모양인데 30km. 300m 앞 사촌 삼거리에서 청송. 어성 청송 방향으로 우회전.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직진하면은 전곡면. 그래서 우회전. 정각이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여기 앞에 초등학교네요. 여기도 무슨 마당이 공원식으로 싹 조성을 해놨네. 이쪽이 저쪽이 초등학교. 조그마한 초등학교네요. 초등학생들 몇 명 있을라나 여기. 아이고 시골에. 어 단풍 멋있어. 아직 수확 안 하고 있네. 이런 시골에도 전부 이제 노인들만 있어가지고 그것이 농작물 수확 안 한 데가 많을 거예요. 수확해야 될 시기 놓쳐가지고. 오, 트럭 한 대 보이네. 트럭 한 대 오네. 트럭 가고 트럭. 들어간 데 맞습니다. 이게 전곡 면소재지인가 봐요. 여기 저쪽에 큰 건물이 저 있는 거 보니까 저기 뭐 면소재지인 것 같은데요.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네요. 탐스러워요. 저런 걸 보고 아담이 사과를 따먹었겠죠. 저렇게 탐스러운 걸 보고 얼마나 탐스러웠습니까. 사과가 근데 저는 사과를 못 먹습니다. 사과 알레르기가 있어갖고 사과를 못 먹습니다. 경찰 패치로 가도 다니네. 순찰 다니겠죠. 순찰 시골에. 사과 여기가 사과 농장 완전히 전문 동네인가 봐요. 전곡면이 전부 사과밭이네. 저 위에 뭐 큰 길이 지나가는데 저 길이 중앙고속도로인가? 저 중앙고속도로 같은데요. 차 생생 달리는 거 보니까 300m 앞 유남 삼거리에서 의성 방면 우회전입니다. 여기가 중앙고속도로 밑으로 지나가는 것 같은데 갈 때 가을의 분위기를 바로 그냥 멋지게 알려주네요. 삼거리 우회전. 여기서부터는 좀 길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황토 오리촌 오리고기 전문 식당이네요. 11.3km 준비 회전 교차로까지 직진입니다. 쭉쭉쭉쭉 쭉쭉쭉 11.8km까지 직진. 여기 사과 집화장 같은데요. 사과 집 초라장 사과. 가로수들이 쭉 쳐져 나와갖고 이 중앙선을 안 보면 안 돼요. 그냥 가고 복덩이 위에 드드드드 그리고 냉차하고 스티커 하나 조심히. 교통량이 적어가지고 차는 별로 없네요. 저 단풍 색깔 한번 봐보세요. 노랗게. 여기도 양쪽으로 사과밭이네요. 양쪽으로 사과밭. 나이가 드니까 이런 조용한 시골 마을이 좋네요. 조용하게 공기 좋고 조용하고 참 이동 이런 동네에서 뭐 버릴 소일거리 버릴 거리만 있으면 이런 데 와서 살아도 조용하게 좋겠네요. 건강 생각하면서. 우리가 도시 생활만 하다가 이런 데 와서 뭘 해가 먹고 살겠습니까? 이런 데 와서 살려면 공부를 한 최소한 한 1년 넘게 해야 되겠죠. 사과 농장을 하려 해도 사과 농장에 대한 공부를 1년 넘게 해야 되겠죠. 이런 공터에 이거는 뭐 마늘 심으려나? 마늘 심으려는 것 같은데 파가 마늘 마늘 같은데 어성마늘 알아주잖아요. 어성마늘 마늘인가봐요. 어 배추 요새 배추값 비싼데 고추도 이제 따지도 안하고 그냥 고추나무 다 말리고 있네. 와. 고추밭인데 아, 고추나무들이 다 말라 비틀어졌네. 고추 따지도 못하고. 우와, 배추 크다. 오, 빨간 단풍 이뻐요. 이뻐. 빨간 단풍 이뻐요. 아주 이뻐요. 색깔이 아주 이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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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는 사람은 저런 거 못 느끼겠죠. 가을에 정취가 끝내주네요. 참, 이 장거리 트럭 직업이 이래서 좋습니다. 단풍 구경 다 합니다. 올 가을 단풍 구경 여기서 다 해버립니다. 일부러 단풍 구경하러 나갈 필요가 없네요. 입니다.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어쩌거라 어쩌거라. 저 앞에 색깔 한번 봐보세요. 저 앞에 색깔 한번 봐보세요. 붉어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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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풍나무네. 끝장납니다. 끝장나. 단풍나무가 끝장납니다. 가을 단풍 구경은 완전한 확실한 단풍 구경을 하는 것 같네요. 채수지, 조그마한 채수지. 저 낚시도 좀 되겠는데, 저기 저런 데는 소문이 안 나가지고 낚시 안 오면 조용하게 좋겠는데요. 낚시터 좋은 데 하나 발견.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여기 한번 낚시 좋아하시는 분은 낚시하러 가도 되겠습니다. 언덕에 또 쉼터도 만들어 놓고. 아, 햇빛 받아가지고 색깔 찍이네. 단풍 색깔 끝장나네.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은 행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단풍 구경을 어디서 하겠습니까? 완전 자연의 그 자체입니다. 가을 자연의 그 자체. 나무 이거 그대로 있네. 혹시 다 땄나? 저긴 다 딴 것 같은데. 보건소 의성군 고암면인가요? 의성군 고암리에 고암리. 의성군 고암리. 고암리. 의성군 고암리. 저걸 무슨 나무야? V자로 옆으로 탁 보네. 저 이젠 그 보이죠? 고운사. 와, 아까 고운사 그 가는 길로 왔어요. 고운사 가는 길. 와. 요양병원도 있고요. 저기는 학교를 요양병원 한 것 같은데? 학교 같은데, 학교. 옛날에. 시골에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애들이 없으니까 학교를 요양병원으로 개조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고운사 절 들어가는 요 우회전. 이런 길, 이런 좁은 길로 갔었지. 좁은 길로 왔었어요. 이런 좁은 길로.
남한동 IC에서 내려가지고 쭉 오니까 큰 길을 쭉 오다가 우측으로 빠져가 좌회전하니까 굴다리도 나오고 그 좁은 길이 시작되는데 아 여기 사과 몇 걸음 안 되는데 주릉주릉주릉 열렸네. 오아이구야 오이구요 오우 탐스러워 지금 하나도 안 땄네. 늦사과 안 보이지죠 그럼. 엄청나게 많이 열렸네. 농기계수리소인가 본데. 여성군 전국면 여기서부터 끝나는 것 같습니다. 비키달라고 크라손 쳤어요. 저 봉고차가 차가 천천히 가니까 비키줘야죠. 바쁜데 이 복둥이가 내리막에 제가 GPS로 읽어가지고 노르막이 세니까 기아 변속을 안 시켜요. 그래가지고 엔진이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우 합니다. 우 지금 전방에 길을 지가 GPS로 읽고 있거든요. 내리막이 세면서 위험하니까 기아 변속을 안 시켜요 제가. 엔진 불길을 잡고 가는 거죠 제가. 사과 출하장이 많이 있고요. 사과 농장이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성군 전곡면 천천히. 아 이런 시골에도 이제 교회가 저 있어요. 지금 동네 몇 개 안 되는데도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요즘은 시골에 교회가 절보다도 더 많습니다. 목사들이 목사 공부해가지고 목사들이 묵고 살아야 되니까 조그만 집에 몇 채만 있으면 교회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들이 시골에 같이 농사 짓고 농사도 도와주고 그래 한다더라고요. 신도들을 모집하려고. 그래서 이런 시골에도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전부 이런 데는 불교 아닙니까? 불교 산 속에 절이 있어가지고 요즘은 시골에 저렇게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목사들이 서비스를 많이 하니까 기독교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많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단정 짓지는 못하고. 목사들이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스님들은 절에서 이제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옛날에는 탁발인가 뭐 하러 밥 얻으러 이제 마을에 내려왔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그런 식으로는 안 하고 절에서는요 오면은 쌀 초파일 날 그 해가지고 사과 주릉주릉주릉주릉 늘렸네. 와 이거 사과 수확을 아직 이 늦사과 말이야. 늦사과 아직 수확을 안 하고 10시까지 얼마나 가야 되는 거야? 너무 오래 촬영하는 것 같은데. 이제 시내를 다 온 것 같은데요. 저 앞에 아파트 단지도 보이고. 자, 2차 안동 그리고 성군 2차 작업 현장 작업하고 나오면서 국도 아름다운 단풍 영상 촬영 담았습니다. 아, 이도 단풍나무. 또 오락해. 우리 말하다가 또 단풍나무 이뻤어. 또 찍었어. 또 단풍나무. 예뻐. 아직 완전하게 놀았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300m와 중리 회전 교차로에서 12시 저는 어성 IC로 중앙고속도로 올려가지고 부산 거치성 도도로 내려가겠습니다. 2차 작업 현장 작업 단풍 구경 촬영 해봤습니다. 여러분, 자 행복한 오후 되시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회전 교차로 있는데. 시내 조그마한 여기가 마을 이름이 뭐야? 마을 이름 모르겠고요. 조금 더 가면 올라나? 500m 앞 무번 사거리 회전 교차로에서 12시 방향 출구입니다. 여기가 300m 앞에 지속 3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어성군인가? 어성인가? 어성 시내인가 여기가? 어성군? 군소재인가? 300m 앞 9번 사거리 회전 교차로에서 12시 방향 출구입니다. 여기 어성 군소재인 같습니다. 어성 군소재지. 로타리도 크게 있고. 영상 받칠라 했더니 토끼에까지 가야 되겠네. 여기 어성군 소재지. 어성군청이 좌회전하고 있고. 오, 어성군 소재지. 로타리 어성 제일 시내 번화가인 겁니다. 여기 어성 번화가네. 어성 번화가. 어성 번화가네. 어성 번화가. 어성 군소재지. 어성을 언제 오겠습니까? 여기로 안 오면은 복덩이 하고는 어성군 언제 한번 오겠습니까? 신호등 바뀌었다. 어성 군소재지네요. 저 앞에 어성군 들어오는 관문을 갖다가 기아로 해가지고 멋지게 만들어놨네요. 옛날 조선시대 문처럼 멋지게 만들어놨네요. 아, 어성 오면은 우리 진식이 친구 진식이 생각나는데. 진식아, 이 영상 보면 연락하면 해라. 아, 너 보고 싶다. 진짜 친한 친구가 연락이 안 돼요. 은퇴하면 진짜 찾으려고 그러는데. 진식이를 아는 분, 어성 고향인 진식이를 아는 분 혹시 이 영상 보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진식이 진짜 찾아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다 진식아.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도 다니네. 군소지지라. 신호를 되게 오래 주네. 남대천. 천이군요. 남대천. 우선 군을 대표하는 천인 것 같습니다. 자연